자, 그럼 지금부터 서바이벌 퀴즈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1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OX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공무원일까요? 공무원이 맞으면 O,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X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6명 상의해 주세요. 그래. 뻔히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공무원이 아닌 걸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 아니면 뭘까? 정퀴즈잖아. 공무원이 아니면 뭐야? 회사원이야? 국회의원. 회사원이야? 국회의원. 공무원이 아니면 뭐야? 회사원이야? 아니 국회의원의 월급을 누가 줘? 행정기관 공무원이지. 행정기관에 주면 공무원이지. 그래. 오케이. 이거 설마 틀리겠어요, 그지? 오. 첫 문제니까. 네. 자, 오입니까? X입니까? 하나, 둘, 셋. 정답은 오입니다. 오. 정답입니다. 국회의원에 관련된 문제 나왔는데 혹시 여섯 명 멤버 중에서 뭐 정치의 뜻을 뒀다든가 관심 있는 분 있습니까? 뜻은 아니어도 약간 조금의 관심. 저는 그 관심보다도 그 기타리스트 조정치 씨랑 저번 주에 같이 맥주를 한잔 했습니다. 어느 분이랑요?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정치 얘기가 나와서 조정치 씨는 근데 집에 가서 들으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귀가 개그. 아 여러분 진짜입니다. 정치형 보고 있죠. 다음 넘어갈까요? 열심히 하자.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역시 OX 문제를 출제해드리겠습니다.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표로 나와서 땅이 갈라지며 흔들리는 현상을 일컬어 지진이라고 하지요. 네. 그렇다면 과연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은 지진을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다, 오, 느낄 수 없다, 엑스입니다. 지구와 그러니까 당연한 땅이 없으신 거 같아요. 그렇지, 왜 하늘에 떠 있는데 어떻게 지진을 느껴? 근데 이게 비행기니까 지면에서 이게 있으면은 물이 일잖아. 바람 때문에. 근데 지진이 나간 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영화 2012 혹시 보셨어요? 네, 네 봤어요. 네. 목소리 깔고 얘기하지 마.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을 때 그 사람들이 막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그때 비행기 안에 지진이 씨가 있었죠. 그 흔들림은 아니 지진이 땅에 지진이. 아니 근데 2012에서 보면 지진 때문에 살짝 흔들리긴 했어. 이륙을 할 때 그때는 땅이 지진이 나서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그게 우리가 없어. 지진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느냐 작게 받느냐가 아니라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없다 이만큼이라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오다가 뭐 흔들리면 이거 지진이야 하고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비행기에서 관측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 느끼느냐인데 나는 못 느낄 것 같아 그렇지 나도 못 느낄 것 같은데 자, 결정하였으면은 O입니까? X입니까? 하나, 둘, 셋! X! 못 느낍니다. 못 느낀다? 네. 아하. 정답입니다. 이거 어가요. 오빠! 당연하지! 오빠! 당연하지! 예. 어떻게 저희가 여섯 명이 이렇게 단합을 예. 해서 문제를 맞히니까 약간 잘 어울리나요? 아니, 저쪽에서 보시기에 60으로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는데 지금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네. 안타깝지만 떨어뜨릴 멤버를 정하지 않는데 카메라에 이름을 써주죠. 네. 자, 떨어뜨릴 멤버를 위에 미안하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냉정한 순간입니다. 아, 어떡하지? 그러니까. 알았어. 어떡하지? 조정치 씨 얘기하지 말자. 이게 말을 할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혹시 자기 이름을 써도 말할 수 말은 할 수 있죠? 자기 이름을 써도 말할 수 말은 할 수 있죠? 랜드 네. 정원전에 뭐라 그랬어요? 제 이름을 적어도 돼요? 이런 말은 왜 했어요? 재수 없이 자기도 자기 이름 쓰겠다는데 그럼 앤디 써야겠네? 뭐 자기가 탈락하길 원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재수 없죠. 왜냐하면 멤버들이 워낙 다 퀴즈를 잘 맞히는 것 같고 제가 못 맞히기 때문에 제가 못 맞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두 번째 문제는 거의 앤디 씨가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 이거 궁금해지는데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못 봤어. 앞으로 네. 들어 주세요. 안 보이게 눈 안 보이게. 자, 김동완, 에릭, 김동완, 김동완. 야, 에릭이 왜냐? 동완, 김, 앤디. 김동완 대표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나 견제하지 말라니까. 난 너의 라이벌이 아니야. 어, 나 그냥 싫은 사람 샀어. 아니, 나는 이거 하면 이제 미안해지고. 왜 본인 이름 적었어요? 왜 본인 이름 적었어요? 네. 아니, 근데 또 아이들이 이렇게 퀴즈 맞히기에 제가 빠지는 게 좀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 오, 어, 이게 더 슬프다. 자기가 잘 맞추니까 네. 시청자분들은 어, 김동원이 잘 맞추겠거니 하는데 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담이 좀 벌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네. 방금 동환이가 그 시청자분들은 제가 잘 맞출 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닙니다. 시청자분들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마 집에서 시청자분들이 투표를 하셨어도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듣지 않았으니까. 네. 아, 네. 김동환 씨 네. 편안한 의자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 네, 계속해서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숫자 중 가장 큰 숫자. 숫자는 무엇일까요? 1번 만화 독수리 네모 형제. 아. 2번 네모 꼬마 인디언. 3번 아기 돼지 네모 형제. 정답! 정답은 2번 네모 꼬마 인디언. 정답입니다.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쉬운 거를 문제를 주시고 더 헷갈릴 수 있게끔 OX 문제 준비했어요. 주로 호텔의 객실 종류는 싱글 베드룸, 더블 베드룸, 트윈 룸, 스위트 룸 이렇게 모두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스위트 룸의 스위트는 달콤하다는 뜻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잠깐만. 30초의 시간 드립니다. 스위트가 WEET라는 얘기. 근데 나 아닌 것 같아. 그 스위트 아니지. 달콤하다는 그러니까 스펠링이 달라. 근데 그 스위트가 딴 그러니까 뭐 이거, 차이나 뭐 이거 이런 거 나 들은 야, 있지. SUIT 달콤하다가 아니야? 나 달콤하다가 이거 이런 느낌 뭐 여기 이거 수트잖아. 정장이잖아. 이거 이거 아니, 지금 하신 건 정장이고요. 카메라에 보여줘. 카메라에 보여줘. 카메라. 아니 그럼 너희는 알아? 스위트 스펠링 알아? 아 근데 이거 예전에 뭐 책에 보니까 이거 달콤하다는 뜻이 나도 있어. 그런 그런 그래? 그러니까 나도 그 전라도인데 달콤하다라는 게 맞다고 난 들었어. 난 전라도인께 자 10초 남았습니다. 엘리 오다 오 다녀갔을 때 X야. 그럼 형 따라 한번 가볼까? 어 나 따라 한번 나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따라서 X가 나 따라 한번 알아. 아니 그럼 나는 오 같은데 맞다는 사람 정답을 이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X. 그러니까 난 X 같은데 얘가 봤대잖아. 봤다고? 알았어. 그 그래 봐. 그래. 하나. 엔디 따라서. 오케이. 엔디 따라서.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오! 5입니다. 정답은 5입니다. 오! 틀렸습니다. 고마워. 아, 엑스야. 틀렸습니다. 고마워. 엑스야. 자, 조금 전에 혜성 씨가 그 썼던 거 한번 아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니 틀렸어요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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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냥 대충 아니 아니 들어봐 주세요. 들어봐 주세요. 그 밑에 S U I T E 썼잖아요. 저도 이렇게 본 거 같긴 한데 S U I T 정확히 잘 쓰셨어요. 아 그래도 이 뺀 맞는 거 바로 그 스위트 룸이에요. 원래 이 이 뜻은 한 대 이어져 있는 방이라는 뜻입니다. 아. 예, 뭐 달콤한 방 이게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럼 요번 문제를 반드시 맞춰야 못 맞추면 저희 다 탈락인 거예요. 아, 스위트는 이거구나. 자, 긴장해 주시고요. 백관심 문제인데요. 조금만 맞춰. 세계적인 축구 스타 데이빗 베컴은 셋째 아이를 얻었을 때 내 인생의 네모라고 말했다는데 어, 잠깐만,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내 인생의 무엇일까요? 간지다 이건 아닐 것 같아. 1번 자살골, 2번 골든골, 골든골. 3번 해트트릭. 와, 해트트릭! 왜냐면 아들이 3명이잖아. 맞아, 맞아. 그래, 해트트릭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1번 아닐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1번 아닐 거고. 아직 정확해? 없잖아, 아 나도 그, 아, 헷갈려서 그래. 헬로 베컴? 나 왠지 골든골든 될 것 같아. 왜냐면 첫 아이 누나 낳을 때는 근데 이런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잖아. 서들선. 나 왠지 골든골든 될 것 같아. 왜냐면 첫 아이 누나 낳을 때는 근데 이런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잖아. 서들선. 닉네임 프리즈. 살 수 있잖아. 자살 거 아, 해트트리? 그러니까 야 해트트리 맞네. 골든골든 수도 있잖아. 오케이, 도전했어요. 꼬지만 않았어. 이제 분명히 맞춰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뭡니까? 3번! 3번 해트트리? 네. 정답. 우리 선배님은 항상 정답일 때. 예, 앞으로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성이 없네.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다. 와. 말씀해 드리면 안 되지. 신화 여러분도 이제 언젠가는 또 뭐 장가를 가서 결혼을 해서 네. 그 자녀를 가질 텐데 내 아이는 내 인생의 뭐다. 아, 네. 내 아이 정의를 해준다면 내 아이는 저는 원래부터 아이를 이나 미녀를 갖고 싶어 했거든요. 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 아이들은 내 인생의 유시다. 어? 윷? 윷. 와, 윷이다. 아, 잘못 발음하면 내 아이는 내 인생의 여신이다. 좀 안 되죠. 애들 건드리면 안 돼. 그건 안 되죠. 낫지도 않았는데. 혹시 애를 건드리면 안 되죠. 손가. 미루 씨 생각을 한번. 내 아이는 내 인생의 도끼. 신화다. 오. 내 아이는 길다. 여성만 날 거야? 그렇죠. 네, 그 정도 날 수 있어요. 여성이요? 네. 전진 씨는? 내 아이는 내 인생의 못됐다. 진리다. 진리? 인생의 진리. 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뭐 광범위한 뜻을. 의미심장한 뜻을, 네, 심오한 뜻을. 자, 그러면 이제 또 2라운드가 끝났기 때문에 네. 다섯 명 가운데 한 아. 명이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건 진짜. 어? 미안하다면 나 아닌가 보네. 하나, 둘, 셋, 앞으로 미안해. 보여주세요. 미안해. Sorry. I'm so sorry. 앤디, 에리, 와. 정필교, 스티브 정. 3대? 어? 3명이 다 틀린데? 스티브 신혜성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가 아닌 그 압도적인 미움을 받았을까요? 그러게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멤버로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간식을 꼭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좀 그, 마음이 좀 쓸쓸하겠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예. 네. 자, 감사합니다. 자, 미안해, 혜성아. 드디어 탈락. 미안해. 근데 또 분위기상 지금쯤 빠져주는 게. 뭘 분위기상. 야, 뭘 분위기상. 나도 어쩔 수 없네. 신사는 호랭인가 봐. 오늘 1등 한 번도 못하겠다. 큰일 났다. 다음 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OX 문제 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운기. 이 경운기를 운전하려면 네. 면허가 필요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제가 또 모 프로그램에서 네. 경운기를 운전하는 게 있어서 제가 배웠습니다. 네, 근데 그분의 그 주인분께 말씀을 들었는데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제가 면허증이 있어야지. 왜냐면 제트스키도 타려면은 면허가 있어야 돼요. 네. 어, 제트스키 면허 있어야 돼요. 아, 면허 있어야 네, 돼요. 있으면 없으면 어, 놀러 가서 막 탔는데. 아, 어, 진짜? 벌금이 300만 원인가? 네. 정말로요? 네. 자, 경운기 이야기 해 주세요. 네, 경운기가 그래서 아니 그래서 경운기도 그렇죠.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있어야 돼. 네. 자, 결정했습니까? 네. 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정답 아닙니다. 어? 정답 아닙니다. 어? 정답 아닙니다. 어? 어? 나 그렇게 들었는데 그때? 나 그렇게 들었는데 그때? 정답 아닙니다. 아니 저 들었어요. 아 근데 들었어요. 근데 진짜로? 그럼 그분이 어, 그분이 뭔가 잘못 알고 계셨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분께서 혹시 좀 네. 막걸리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랬어요. 막걸리 냄새 많이 났죠. 20쯤에. 그죠? 아 근데 진짜 들었는데? 면허증 있어야 돼. 어 다음 탈락자. 경운기는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가 없이 운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진짜? 와. 네. 새로운 거 알았다. 3라운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내리 맞춰야 아, 다음 라운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죄송합니다.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객관식입니다. 내리 맞춰야 돼. 객관식이다. 다음은 이것의 각 지방별 사투리입니다. 음? 사투리 방언.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모르는 말일 수도 있어. 솔, 졸, 정구지. 우와, 정구지. 1번 달래, 2번 부추, 3번 미나리. 솔, 졸, 정구지? 네. 솔, 졸 저게 다 지역마다 쓰는 사투리인 거잖아요. 어, 정구지가 정구지가 전라도거든? 부추야 부추. 그래 그래? 부추야 부추. 그래 그래? 왜냐면 엄마가 아침에 야, 정구지 좀 먹어봐라 이거 이모 갖고 왔는데 먹어봐 맛있어. 그게 부추였어? 그게 부추야. 달래 아니었어? 아니 달래 아니었어. 아니. 자 결정했습니까? 네 결정했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부추. 부추 정답입니다. 예. 아,
엄마 고마워. 예. 엄마 되게 맞췄어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전라도 함경도 방언이고요. 졸은 부추의 충청도 방언입니다. 그리고 정구지는 경상도. 아, 경상도구나. 근데 어머니가 전라도신데. 어머니가 전라도 쪽으로 시집 오신 거 아니에요? 경상도 분인데. 엄마, 우리 엄마가 경상도야? 민우 씨 고향이 어디예요? 전라도 분이신데. 전라도. 춘향이가 경상도 사투리. 남원이 고향입니다. 어머니 고향도 거기세요? 어머니는 원래는 이제 의정부 쪽에서 태어나셨다가 제가 경상도가 말을... 좀 가까워요 지역이 지리산이 의정부하고 경상도 아니요 제가 있는 남원이요 경상도는 네. 거기가 아, 함양이라는 곳이 굉장히 가까워요 경상도에 거기가 찍어보고 함양 아,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사투리를 그럼 사투리는 뭐 전혀 모르겠네요 잘 어디 사투리 잘해요 한번 해줘 보세요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뭐라고 하나요 흠이 만난 거에 간식을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그러면 사투리로. 내가 이겨서 확 싸볼 텐게. 오 좋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조금만 기다리시죠. 조금만 기다리시죠. 3번. 야 이거 잘 맞춰야 돼. 여기서 떨어져. 아, 틀렸습니다. 뭐? 반장단 여러분 미안합니다. 선장님 들어. 구속시켜. 구속시켜. 강정 씨가 어딜 봐서 코 빼입니까? 저 SI 보세요. 50인 중에서 다수가 판단한 것은 여자는 뭐.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자친구랑 술 마시면 맛이 없습니다. 왜요? 아니 그건 아니셨어. 이동해 주세요. 안내를 벗어주세요. 아, 그런 반전이 있으시죠? 반전이 있죠. 우정 판정단의 최종 선택!